자, 캐나다의 파멜라 웨어 선수. 마지막 오차 시기. 앞으로 서서 뒤로 한 바퀴 반 돌면서 세 바퀴 반을 비틉니다. 네, 오. 네, 오. 아. 아, 이럴 수가 있나요? 아,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상위권에서 꾸준히 유지한 선수였었는데 아 아까 이 도약을 하다가 다시 시도한 선수도 있었는데 네. 지금 아예 다이빙을 했기 때문에 물에 빠진 경우에는 실격 처리가 됩니다. 아 여기서 멈출 수가 없었던 거죠. 아. 지금 몸이 이미 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었기 때문에 네. 제시도 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네요. 너무 아쉽습니다. 245.1 0점으로 이번 마지막 시도에서는 0점이 되면서 경기를 마무리하는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새롭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경기입니다. 혼성 혼계형 400m 결승 8개 나라가 참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입니다. 올해 네 2017년도 세계선수권대회 이 종목 금메달 획득을 했는데 2019년도 세계선수권대회는 아쉽게 은메달을 획득을 했어요. 그렇죠. 유일하게 남의 순서. 과연 미국의 전략은 통할 수 있을지 흥미진진한 경기가 될 것 같고요. 네. 올림픽에서 이 종목 최초의 메달리스트들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대형 구간 여자 선수들은 남자 선수들한테 뒤처지지 않아야 하고 남자 선수들은 멀리 도망가 줘야 되겠죠. 출발합니다. 올림픽에서 최초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된 혼성 혼계형 400m 결승 출발합니다. 네, 확실히 스타트 구간부터 남자와 여자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일단 배영 100m 남자 1위 기록과 여자 1위 기록이 한 5초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네, 1, 2, 3, 5레인이 바로 남자 영자들입니다. 일단 과연 남녀를 어떻게 배치하느냐, 연함을 또 어떻게 배치하느냐. 자, 미국, 중국, 이탈리아 순입니다. 지금 1위를 한 라일러프 선수를 이기고 지금 순위권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은 다음 영자가 여자 영자인 자코비 선수고 1, 2, 3레인은 모두 남자 영자가 이어봤습니다. 네, 하지만 자코비 선수도 평영 100m에서 1위라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영자, 평영 영자가 뛰어듭니다. 이 순위는 어떻게 바뀔까요? 벌써 1, 2, 3레인의 영자들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1위와 2위, 남자가 1번 주자, 2번 주자 한 선수들은 빠르게 앞으로 격차를 벌려줘야 돼요. 지금 자코비 선수가 수경이 벗겨졌습니다. 아, 예.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네, 일단 선수가 수경이 벗겨지면 당황할 수가 있는데 이 자코비 선수가 어쨌든 간에 100m 구간을 안전하게 잘 소화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이탈리아 가장 빠르게 턴을 했고 그 다음 중국,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 남자 영자들로 평영 영자를 구성한 선수들이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경이 벗겨지면 본인의 제대로 된 컨디션을 하기가 어려운데 일단 남자 선수들 앞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격차를 최대한 많이 벌려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 역시 대단하군요. 1, 2, 3레인 대단하게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회 이탈리아 선수들 멤버 구성 좋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영자가 뛰어듭니다. 이탈리아가 선두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레이스는 또 어떻게 바뀔지 궁금해집니다. 과연 이 격차를 아무리 최강자인 드레스리라고 하더라도 이걸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영국이 워낙 앞서고 드레스리는 이제 턴했습니다. 과연 5레인의 드레스리 과연 이 영자들 이 거리를 따라붙을 수 있을지. 네, 지금 드레스리 선수 혼자 남자 선수인데 여자 선수들이 뭔가 도와주고 있어요. 대단하네요. 드레스리 쫓아옵니다만 이 격차는 대단합니다. 자, 지금 4레인 무섭게 쫓아오는 5레인 하지만 4레인 터치패드 세계 신기록 영국입니다. 네, 이 평영과 지금 자코비 선수가 스타트를 하면서 수경이 벗겨져서 본인의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벗겨지자마자 남이선 해설인이 바로 포착을 해줬는데 역시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2020 Olympic Triathlon. Who do you step in behind just sets up the race. Who will it be? They're off. And swimming at the men's triathlon for Tokyo 2020. All the ingredients are there. Let's see how it bakes in the heat of Tokyo. Now, this is a false start. They've gone They're early. Gone. This is they a, have. This is a, wow, drama aplenty now. We'll try and get across them as quickly as possible, and you can see they're starting to get their heads up. Those at the front will wonder what's going on. They have no clue that half the field, at least half the field, have been left back on the punt. Well, effect, it started from the outside, and what happens to the athlete that went first? So we'll get a look at those on the outside that did go, and what an advantage this is for the athletes on the inside that didn't go. And that's the majority of the favorites that have drawn on the inside. They chose to be on the inside of the pontoon, and wow, what an advantage that may turn out to be. Absolutely, in the burst of adrenaline, and often in the triathlon, the first 200, 300 meters in particular, it's, well, the fibers are twitching in you. Been a big effort already, and the handlebars just broke. So he didn't clip the wheel at all. His handlebars and the head stem. Oh, and you can see his hands. Alex is just like, what happened? That's a nasty fall. Goodness me, you do not see that happen. The fact that he just got up. Woo!